안녕하세요, 하루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어 두 마리 작업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박은 뭐 그런대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대로 선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뱃살을 만져보면은 흐물흐물거리지 않고 좀 단단한 살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다고 봐야죠. 자, 일단은 한마리를 내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진액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자, 한번 살짝 씻어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씻어내가지고 바로 이제 손질을 하면 되거든요. 뭐 연어는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배쪽 지느러미 있죠? 이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요 뼈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제거하시면 돼요.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머리는 이 영상이 보이려나. 자, 일반 생선 뭐 활어 잡듯이 머리는 최대한 붙여서 요 지느러미 있죠? 요 지느러미까지 최대한 붙이셔가지고 이쪽만 절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 했으면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자, 일반적으로 뭐 일반 활어 잡듯이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근데 연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방에 밀어버리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척추뼈 있죠? 이쪽에 칼 넣어가지고 꼬리까지 그냥 쭉 당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죠? 일단 요거 하나 빼놓고. 자,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에 척추뼈 아까처럼 똑같이. 아이고, 팔이 왔어요. 쭉 따라서 오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구이감 구이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왼쪽 지느러미 빼주고 자, 한 번 더. 여기 지느러미, 뱃살 지느러미 제거하고, 자, 머리는 최대한 여기 지느러미 붙여서 자, 이렇게 제거. 그리고 다시 돌려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장가시가 있어요. 이 장가시 제거하고 뱃살 이쪽 배쪽에 뼈 갈비뼈 제거하시면 돼요. 머리 쪽 지느러미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지저분하게 이렇게 된 거 있죠? 아까 손질하다가 붙어 있는 제거 안 된 뼈들. 전체적인 모양 라인 있잖아요. 이 모양 라인에 맞춰서 옆에 지저분한 것들은 그냥 다 제거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배쪽, 여기 제거할 때는 이쪽에 보면 막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긁어보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끝에 쪽만 제거를 하세요. 예. 자, 여기, 자, 여기 갈비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장가시가 있어요. 장가시 이거 다 빼주셔야 돼요. 뺄 때는 그 가시 방향대로 빼셔야지. 자, 가시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빼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버리시면은 지금처럼 살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시가 있는 방향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되는데 이거 제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된 거예요. 손질은 다 됐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업체마다 뭐 숙성하거나 사용하는 용도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데는 뭐 이제 소금도 뿌리고 다시마에 감싸기도 하고 정성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뭐 숙성을 하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밭에 같은 데다가 놔두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숙성 과정을 안 거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는 뭐 2, 3일 안에 이걸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그 작업을 안 하고 있고요. 또 그 특유의 다시마 그 특유의 향이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원물 상태 이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숙성하실 분들은 숙성하셔도 되고 그건 업장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절단하는 것도 업장 스타일이나 뭐 횟감으로 쓸 건지 초합용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거니까 예전에는 저는 길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3등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3등분 해서 뱃살 쪽 따로 분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채로 작업을 해서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미트페이퍼 있잖아요. 거기에 감싸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미트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 만약에 이걸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는 한번 교체를 해줘야 돼요. 아니요, 우럭 없대. 우럭 비싸가지고 못 팔아요. 아, 우럭이 비싸요? 네.
한마디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손질 한 걸을 하나씩 이렇게 싸시면 돼요. 감싸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랩으로 감싸시면 돼요. 랩을 감싸는 이유는 공기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는데, 냉장 보관 온도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도. 1도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지금이 거의 1시 반 정도 돼가요. 이렇게 감싸가지고 냉장 보관을 했다가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 시간에 나와서 이 해동기를 벗겨내고 다시 요금을 교체를 해주면 돼요. 교체를 해서 다시 랩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랩핑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이제 바로 저희가 쓸 거라서 아직 놔뒀고요. 그리고 뼈, 아까 뼈, 뼈는 이렇게 토막을 내서 구이감으로 쓰시면 돼요. 이 구이로 구워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연어 두 마리 한번 작업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